시위권 넘어오는 거랑 호텔 먹는 거랑 뭔 관련이냐 했지니들. 오늘 똑대기 확인하게 될 거예요. 무슨 문제 있나 본데요.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? 합법적이고 정당한 빚 독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 위에 사장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. 사장님. 아, 쪼까 전부터. 주철성이가 시위를 시작했다는데요. 아우 미치겠네 진짜. 이것들이 공사한 딱 그 공간만큼 써요. 영업방에 피하려고 묵음식을 해갖고 딱히 신고할 끈덕지도 없을 뿐이에요. 이게 다 시위권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? 쩌라고 로비스 깡패들이 시위하고 있으면 일주일도 먼 가서 호텔 손님 다 떨어지고 소문 다 나면 경매 넘어가도 호텔 싼값에 넘겨야 하는 거 아시죠? 어찌거든 돈 맹글어서 최대한 빨리 두지성이한테 시위권을 사야 하겠어. 사장님, 전에 말씀드린 그 제안 말이에요. 그걸 받아들인 것 듣겠어. 그럼 다 해결될 것인데 두지성이.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? 활용점정을. 전화한테 넣으려 합니다. 여기 자이언트 호텔이네요. 안녕들 하셔요. 깡패가 유치권 행사 중이요. 약덕 호텔이 돈을 안 주네요. 깡패한테. 호텔이 겁도 없이 깡패. 돈을 떼먹으려 합니다. 이 사람들 때문에 손님 다 끊기겠어. 참말이야? 오케이. 형님. 활용점정을 30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대야. 호텔하고 얘기 중이라는데 요리사 세팅도 끝났대요. 그래서? 그 돈으로 우덜 시위하는 거 해결하려는 모양이요. 그 작은 돈 다 준비해놨는데 용사장이 활용점정이라 망설이고 있대야. 여기 이 호텔을 다 가져도 활용점정을 못 가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. 그쵸. 받아.